단달이 숫자까지 내려가 있다. 단단위 숫자까지 내려가 있다. 이제 이런데 지금 이러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론조사 결과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의료 대란과 관련된 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20%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할 때 보면 노 변호사 더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사실 23%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그거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통령이나 이 정부의 움직임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아 그래도 이 사람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구나라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내놓는 말마다마다 이상하고 도대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얘기만 하고 있고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극복해서 대통령의 지지를 끌어올릴 만한 뭐가 있었습니까? 나는 그냥 하나도 없었다고 지금 보거든요. 여론조사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노년층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네. 이 노년층 마지막 남아있는데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저는 충분히 몇 번에 걸쳐서 이 이번 여론조사 때는 폭락할 시점에 올라간 경우를 내가 너무 많이 봐서 네. 또 여론조사에서 막 또 세무조사에서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예. 이제 결집을 할 수 이게 그냥 또 어떤 식으로 또 올려버릴 수 있으면 여론조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 국내 이 회사 자체가 실제로 협박을 하고 압력을 넣고 있으니까요. 협박하고 기관에? 압력을 네. 넣는다는 게 무슨 그런 게 아 그때 그 압수수색도 하고 예. 뭐 세무조사 들어가고 몇 번 했었거든요. 그때 여론조사 폭락했을 때 그 예. 다음부터는 하여튼 제가 뭐 의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는 분명히 폭락인데 올라간 사례들을 많이 봐가지고. 믿질 않습니다. 흐름대로 보면 이번 금요일 여론조사에서 떨어져야죠. 떨어져야죠. 많이 떨어져야죠. 네, 의료 대란 네. 문제는 특히 이제 지금 노년층 지지층이 분명히 떨어지게 돼 있었는데 또 모릅니다. 또 어떤 짓을 할지. 저는 제 주변에 한 세 군데 정도 얘기를 들었던 게 있고 대구에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낭패 볼 그 어르신이 겨우겨우 병원을 찾아가지고 이제 급성 뭐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고 했는데 정말로 찾기 어려운데 12군데를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받아준 데가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애를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 내 주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아마 점점점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 경험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금요일 날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악화된 결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돌파구에 대해서 변 대표가 생각하는 방안 같은 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뭘 어떻게 해야 돼? 우리야 윤석열이. 윤석열이든 우리든 지금 야당이든 뭐 국민이야 뭐 각자 도생한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상황을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니 이거는 이건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소통이 되는 상태에서 실제로 대화를 통해서 필모테하고 이게 된다는 전제에 권력을 위임하는 건데 네. 이게 안 되는 정권이라면 이거는. 끌어내리는 거 말고 무슨 답이 있겠어. 이게 뭐 완전 불가능인데 아까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설사 의료계와 야당이 협의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의한다 해서 안 될 거라 얘기하잖아요. 야당 대표도. 예, 예. 여야와 의료계가 협의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들어누워서 우리가 이 운에 맡기고 목숨 그럴 겁니까? 이건 이 정도 사안이면은 저는 야당 대표가 비상사태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 그 비봉사님이랑 큐님이 벌초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이번 추석에 벌초하면 안 돼요. 왜냐면 벌한테 쏘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응급실도 못 가는데 그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뱀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와, 물리면 큰일인데. 그 기계 쓰다가도 좀 잘못됐어. 위험하잖아요. 경운기든 뭐든 간에 거기 가서 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통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교통사고 안 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 나요?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나요? 움직이지도 말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아니 일단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지지율 떨어진 것이 의료 이 현장에게 대란 때문이라는 걸 지금 혹여나 제대로 된 보고를 했으면요 이렇게 반응 못 나와요. 오히려 네. 조금이라도 현명한 뭐 그 바라지도 않고 그냥 아주 그냥 정상적인 잘하는 거 말고 그냥 정상적인 정권이었다면 상식적인 정권이었다면 적어도. 만약에 오히려 이 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냈으면 오히려 야당을 이용해야 됩니다. 본인 지금 자존심은 굽히기 싫은 거잖아요. 의사들한테. 자존심 굽히기는 싫지 근데 뭔가 난리 났지 지지율은 떨어지지 이러면서 정권 뭉개질 것 같지라는 생각을 했다면 오히려 야당 대표한테 본인 좀 창피하지 않게 자존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잘 협박해보고 내가 가서 모르는 척 받아주는 척 해볼게 라는 거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러지지 부러지면 부러졌지 중간에 타협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요즘 더욱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정말로 이 문제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자 여론조사 지지율 17%로 예상한다고 왕건희 님이 글 주셨고요.
그리고 오케스트라님께서는 지금 대구 동성로에서 탄핵 집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대구에서도 탄핵 집회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번 주 금요일날 여론조사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실제로 10%대로 진입하는 최초의 상황을 우리가 목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이 의료 대란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안과 정서는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방위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 결과로 반영되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 성향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갤럽을 기준으로 한다 했을 때 금요일 날 하여튼 저는 갤럽이 분명히 내려가던데 올라간 사례가 몇 번 제가 봐서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올라가잖아요. 한 2% 3%라도. 그러면 아마 분석을 문재인 수사 덕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수사의 푸치를 그냥 피치를 가해버릴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그럴 수 있겠네요.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